그렇게 곱게 차려입고 어딜 다녀와? 너 확 끼면 너 아무나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아, 피곤해. 나가줘. 세진아,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태경이하고 너 이미 쫑났어. 이 얼굴에, 이 몸매, 그 머리에 너 태경이보다 훨씬 더 잘나가는 남자 만날 수 있어. 이참에 그 집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금 야무지게 받아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튜닝하자. 엄마! 아, 깜짝이야. 그 여자가 왔었다고? 삼촌한테 들어. 나 좀 쉴게. 시할머니는 보통 아니신데 시어머니 자리가 괜찮아. 다행이야. 전 여자도 책임지고 정리 안 됐으니까 기다려보자. 왜 똥 마려운 강아지도 마냥 그래? 뭔데? 어제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다고 했잖아. 상견례도 잡혔대고 누나도 걱정할까봐 내... 아, 감질나게 빨리 말 안 해. 그 여자가 누나 애 뺏어간대. 자기 애로 키우겠대. 뭐? 오늘도 봐. 남의 상견례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. 그 여자 공소방 포기 못했어. 그 할머니랑 큰 그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. 지독한 할머니랑 끔찍한 여자의 콜라보. 방심하면 안 돼, 엄마.